아닙니다. 네, 카카오 증권이죠. 주식목인데, 이거는 해외 주식목, 국내 주식 되는데, 국내 주식은 네, 금액이 소수점 주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한 주에 0.5주 이상 금액을 넣어야 된다고 나오는데, 해외 주식은 1,000원씩 되니까, 지난번에 해외 주식에서 다 5만 원씩 받았죠. 그게 벌써 2년 전인가요? 그 정도 된것 같아요. 2년, 3년 전인데, 네, 그거 받은 분들, 했던 분들 알지? 괜히 굳이 이것 때문에 해외 주식 신청하고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. 이전에 했던 분들만 그냥 재미로 하면 되고. 카카오 증권 상단에 보면은, 네, 배너를 이렇게 좌우로 옮기다 보면은, 네, 100만 원 받으면, 네, 이게 있습니다. 여기 누르고요. 들어가면 이럽니다. 1월 4일부터 2월 27일이고요. 저도 뭐, 카톡이나 이런 걸 왔었는데 안 했었는데, 구독자분이 네, 알려줘가지고, 네, 그냥 올려드리는 건데, 뭐 재미로, 어차피 카카오 증권 계정 있고 해외 주식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. 뭐, 두번 뽑을 수가 있는데, 100만 원, 100만 원, 200만 원인데, 카카오, 돈 없죠, 얘네들. 네. 처음에 1회 적립되면 100만 원 기하에 뭐, 카카오톡으로 뭐가 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, 당첨된 금액인데, 기껏해야, 많아야 몇천 원이겠죠? 적으면 500원 주면 짜증날 텐데, 네, 일단 한 번, 10번 하면은 두번 뽑을 수가 있고, 이벤트 기간은 2월 27일이고요. 10회만 참여하면 되니까, 뭐 매일에서 10번, 한 15,000원 넣어놓고 1,000원씩 10번 하는 걸로, 네, 하면 되겠죠. 설정주기 매일 가능하니까. 모기 1회, 10회 성공할 때, 리워드가 들어오고요. 주계좌로 지급받고, 알림톡으로 오니까, 바퀴 버튼을 통해서 눌러야 된다. 바퀴 버튼 안 누르면 안 준다.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, 소멸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. 테슬라로, 네, 1,000원을 해서, 네, 신청을 했습니다. 네, 아무 생각 없이 골랐고요. 신청이 완료됐고, 국내 주식을 눌러봤더니, 네, 국내 주식은 소수점이 1,000원이 안 되더라고요. 3만 200원, 네, 그 카카오가 6만 200원이니까 한50% 0.5주씩, 네, 하나 보네요. 네, 삼성전자도 눌러봤더니, 네, 그렇게 나오고, 네, 3만 원씩 넣을 생각 없죠. 네, 1,000원씩 10번, 10,000원만, 네, 하는 걸로. 네, 이전에 해외 주식 신청했던 분들, 5만 원 받았던 분들 하세요. 괜히 뭐 이것 때문에 굳이 신청해서 재미로 얼마나 줄까요? 몇천 원 주나? 안줄것 같은데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